나간, 현재 여기는 나간 읍성인데요. 읍성 안에가 아니고 나간 읍성 쪽에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이쪽에 어제 계속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여기 보면은 서울 지방이나 충청도 내륙 지방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수목이 있어요. 제주도나 이쪽 남해안이라든지 서해안 쪽, 서해안 쪽이죠. 그쪽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여기 보면은 잎맥이, 여기 잎자루죠. 빨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먼지털이처럼 생겼죠? 먼지털이. 이거는 제주도나 이쪽에 이거를 꺾어가지고 양쪽에 선을 지어서 그 무녀가, 무당이죠? 무녀가 구슬할 때 이걸 들고 흔들었다라고 해서 굿거리나무, 굴거리나무라고 명명을 하고, 가지가 이쪽에서부터 맥이 뭐 3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갈래를 던져 나가요. 일반적으로 수목이 나이를 측정을 할 때 이 마디 하나를 1년으로 칩니다. 1년, 2년생,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친다고 해요. 굴거리 나무가 되겠고, 상록입니다. 그리고 교목에 속하죠. 겨울이나 이런 쪽에 얘기가 더 입자로 굉장히 더 빨개집니다. 그리고 열매는 약간 검정색, 조금 검정색에 못 미치는 좀 진한 암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록이고 잎이 굉장히 두텁죠. 이런 걸 심어 놓으면 산불이 났을 때도 효과적이죠. 이게 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겨울에는 눈이 왔으면 이 잎들은 상록이다 보니까 굉장히 하얀 눈밭에 빨간 이 잎자루가 눈에 굉장히 많이 띕니다. 굉장히 정원에다 심어도 굉장히 좋은 나무가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잎자루가 좀 보이시죠? 빨갛게. 어떤 하단 아래쪽에 좀 더 광나무라든지 이거를 아랫단에다 심고 위쪽을 심어주게 되면 차폐식재에도 손색이 없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배롱나무가 있죠. 제가 꽃이 피지 않았을 때 배롱나무를 촬영을 해서 꽃이 피어 있습니다. 배롱나무도 생태적으로는 중부 이남에 식재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서울까지 공원에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끝이 빨갛죠? 끝이 꼭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홍가시입니다. 홍가시. 여기 보면은 새순이 이렇게 붉게, 여기서부터 당년생이 올라와 있죠. 붉게 올라가 있는 거. 이거 이제 장미과고요. 오리지널 가시나무 쪽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원예 품종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얘도 중부 이남 쪽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고, 관상수고 하니까요, 가정에라든지 주택에 심는 수목이 되겠고, 생울타리 경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루를 뭉쳐 놔서 전정을 해서 생울타리로 잡아 놓으면, 전정을 하게 되면 그 위쪽에 새순이 나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빨간 이렇게 적색 잎들이, 새순들이 나와서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퇴임하기 전에 모든
퇴직금이죠. 그거를 쓸어 담아서 땅을 임대를 해서 얘를 심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심었죠. 한 만 평 정도 심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정도 키웠는데도 팔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풀만 뽑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쪽에 도로가 개설돼서 적용수로는 팔지는 못하고 보상비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걸로 해갖고 그래도 그나마 관리비를 좀 만진 것 같습니다. 이걸 관상수로 적용수로 팔았으면 돈이 됐을 건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